몸속 근육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주영 씨. 특히 겉과 속 모든 근육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통적인 필수 사항은 영양 보충이라는데요. 과거 당뇨병을 진단받았던 그녀는 근육과 함께 혈당 조절에 신경 쓰면서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우와, 언니 어서 와요. 아유, 그렇게 세상이나. 아유, 잘 지내지? 아유. 딱 맞춰왔어 아주. 아유. 얼른 들어오셔. 보기만 해도 배부른 푸짐한 상차림. 이렇게 잘 챙겨 먹는 덕에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차린 거야? 어, 근데 이거 밥이 너무 많다. 그럼 언니 나한테 줘. 어, 그래. 우와, 그렇게. 다 덜으면 뭐 먹어? 아유, 나는 이만큼도 돼. 충분해. 나이가 들면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입맛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에 따라 영양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아우, 나는 요새 뭘 먹어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아우 막 입맛도 없고. 언니 잘 못 먹겠어. 그래, 다 근육이 빠져서 그래. 뭐 근육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것도 상관 있나? 뭐 다 상관이 있어. 오, 그런 거야? 삼키는 것도 근육이 다 필요한 거야. 언니 안 늦었어. 지금부터 관리하면 돼. 근데 나는 지금 운동을 관절이 약해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것도 무시라고.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지겠어? 근육 관리에 있어 먹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 특히 단백질 섭취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그래서 매일 꼭 챙겨 먹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근육 생성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는 발효유청 단백질. 앞서 근육 관리로 당뇨병을 극복한 독일의 인연 우리케 역시 꾸준히 챙겨 섭취했던 것이 바로 발효유청 단백질인데요. 그런데 발효유청 단백질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로 위와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의해 분해, 흡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발효유청 단백질은 말 그대로 유청 단백질을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로 발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자가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높아 근육 생성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단백질을 발효시켰을 때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함량이 8배 증가했으며 발효 유청 단백질이 소화가 잘 돼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발효 유청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비롯해 아미노산 18종이 함유된 완전 단백질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근육 생성과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늙음을 가리켜 모든 것이 쇠퇴하는 시기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겐 편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쇠퇴가 아닌 성장의 계기로 삼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직은 제법 쌀쌀한 날씨. 하지만 개의치 않고 속도를 즐기는 여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노년이라면 행여 다치지 않을까. 모든 것에 질에 겁먹게 되는데요. 75세의 이연옥 씨는 노년기에 한참 접어든 나이에도 자전거를 자신의 또 다른 다리로 여기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습니다. 젊음이 부럽지 않을 엄청난 근력으로 남다른 노익장을 과시하는데요. 제가 70대라고 하면은 60대 젊은 아우들이 뭐라 하냐면은 언니는 어디 가서 70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네 친구같이 60대라 하래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이 자전거 타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뭐가 나이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건강하니까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이딩이 취미가 된 지도 어느덧 20년. 그간 근육을 잘 관리한 덕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그녀에게도 사실 남모를 속사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50대 초반에요. 직장 일을 좀 나갔었는데 이제 집안 살림만 하고 있다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식사도 제 시간에 이제 제때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몸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당뇨 진단을 받았었죠.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에 무심했고 그 결과 근육이 다 빠지고 당뇨병까지 진단받은 건데요. 당시엔 너무나 막막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잡았다는 연옥 씨. 하지만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채우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걷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자전거를 내가 조금 탔어놓으니까 이 자전거를 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걷는 거는 좀 힘들어도 자전거는 밖으로 굴러가니까 조금 이제 운동이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은 그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인생의 마무리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인생의 연장전을 힘차게 달리며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있죠. 자전거를 타는 습관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허벅지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하는 만큼 포도당 소각로라 불립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근육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 양이 증가하면서 몸에 떠도는 포도당의 양이 줄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에 자신 있는 그녀의 일상은 보통의 노년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팔 근육도 튼튼한 그녀. 힘쓰는 일에 몸을 사리기는커녕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데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면서 삶의 질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힘쓰는 건 힘들지 않아요. 아직은 70대라 해도 아직은 기운 팔팔하거든요. 팔 힘을 조금 썼을 뿐인데 협탁 하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햇빛 들어오기 이쪽에다 놓을까? 그녀처럼 나이 들 수 있다면 늙는 것도 마냥 싫지는 않을 텐데요. 이쯤 되니 대체 뭘 먹고 이렇게 건강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식사를 제때 꼭 챙겨 먹는 것은 물론 귀찮다는 이유로 절대 대충 먹는 법이 없다는데요. 식단을 꾸릴 때도 건강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근육 감소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생선 종류 아니면 야채 종류 그 정도를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그런 성인병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운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어. 자전거를 타려면은 힘도 있고 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식단 관리를 하면서 단백질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때가 많았고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은 건데요. 바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발효유청 단백질입니다.
일반 음식으로는 그 단백질을 다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먹고 있는데 당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앞서 자전거를 탈 때 섭취했던 것 또한 발효 요청 단백질.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생기가 있잖아요. 힘이 나니까. 발효 요청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섭취하는 동안 근육 생성과 더불어 당뇨병 개선에도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발효 요청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발효 요청 단백질에는 체내 당 흡수를 지연시켜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귀리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귀리 식이섬유를 매일 5g씩 섭취하도록 한 결과 대조군보다 식후에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고요. 인슐린 반응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귀리 섭취가 식후 혈당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